719번. 서로 다른 네 향수죠. 좀더 연보도 큽니다. AD-BC는요. 그럼 AD는 BC. 기억을 보게 되면 A분의 B, 뭐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, 양변에 A를 나누고 C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. 그럼 A분의 B 되고, C분의 D 이리 되겠네. 맞죠? 이거 됩니다. 이렇게. 보통 이걸 갖다 또 K란 말이 되죠. 그게 되면은 D는 CK, B는 AK가 되죠. 그럼 니은의 좌변, 좌변에 먼저 대비합시다. A 제곱 플러스 C 대신에 A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C 제곱이 있고 D하고 B를 먼저 받게 되네. C 제곱 되고 A 되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AK 플러스 그 다음에 C, D 대신에 CK 이렇게 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C 제곱 A 제곱 K 플러스 C 제곱 K K로 묶으면은 A 제곱 더 C 제곱 되니까 K분의 1이 되네 이거는. 우변 봅시다. 우변은 E A C고 A이고 그다음 D 대신에 CK 플러스 B 대신에 AK C 하게 되면 EAC. 이것도 ACK, ACK, EACK죠. 되고 11이. 이것도 K분의 1 되니까 같죠? 니은 됩니다. 디귿. 디귿 좌변에 B 대신에 AK, AK 세제곱, D 대신에 CK 세제곱 대입하고, 그럼 A 3제곱 더하기 C 3제곱 되죠. K 세제곱으로 묶으면은 A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되고 A 세제곱 C 세제곱 되니까 이렇게 되고 K 세제곱 되죠. 우변에 또 대입하면은 B 대신에 AK 대입하고 AK 플러스 D, D 대신에 CK 대입하고 3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C의 3제곱은 되고 K 세제곱 빼내면은 A 플러스 C의 3제곱 되고 A 플러스 C의 3제곱 되고 약분되고 K 세제곱 같죠? 이것도 맞습니다. 5번입니다.